오늘 저녁 메뉴는 제철일 때 매생이를 미리 사서 이거 귀한 식품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마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데 오늘은 전복을 먹고 나서 큰 대형 전복을 먹고 나서 속에 붙어 있는 창자 내장하고 이그 저기 창자 그 창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냉동시켜 놨다가 전복 하나 한두 개 넣고 베이스로 푹 삶아서 국물을 냈어요. 그 국물에다가 이제 새우랑 이제 마늘이랑 매생이는 미리 사서 냉동시켜 놓은 거 꺼내서 하고 제철에 이게 나오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 떡볶이를 떡국 대신 떡볶이 떡을 넣었어요. 떡국이 사놓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참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게 매생이라든지 이런 해조류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고기라든지 탄수화물 빵들은 전부 산성이라 그거 산성이 몸에 축적되면은 피곤이 젖산이 축적돼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건 전부 몸이 산성화돼가지고 젖산이 축적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알칼리성 식품인 이런 해조류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몸이 중화돼서 산성이 중성으로 변하죠.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런 식사들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보약이 따로 없죠. 그냥 밥을 통해서 건강한 무공해 재료를 써서 이렇게 가족들을 같이 먹으면은 몸이 벌써 알아요. 몸이 건강해지고 시원하고 전복은 또 전복 껍데기에도 칼슘이라든지 철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미노산 이런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신체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해조류하고 전복, 새우, 밥새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베이스로 깔고 국을 끓여 전복 그 매생이 지금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있어요. 맛있겠죠? 오늘 저녁 메뉴예요.